네, 오늘은 GPS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뭐 종목에 그렇죠? 대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원주 연구원 모시고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아, 네.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이 네. 4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거의 그렇죠. 다 주요 기업들은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항상 저희가 하려는 일이 좀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어떤 시장의 오해 때문에 좀싼 기업들을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실 어닝 시즌이 그 시장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안 좋게 봤던 기업이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거나 이러면 사실 주가가 또 오해를 풀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좀 어닝 시즌에 주목을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4분기 어닝 시즌 주요 기업들 보면서 좀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잡았는지 좀세 가지 정도를 꼭좀 전달해 드리려고 가려고 해요. 그세 가지의 헤드라인만 먼저 좀 아, 네. 어떤 건지. 일단 첫 번째는 S&P 500의 PER이 역사적 고점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금리 상태인 거랑 빅테크 기업들 실적 빠르게 올라가는 거 감안하면 좀 저렴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역시나 그 버라이즌 실적 확인해 보니 통신 3사들이 경쟁적으로 5G망을 확대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수혜보는 거 통신 장비 회사들이기 때문에 시스코, 투식스 계속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릴 거고요. 그세 번째로는 그 저번에 제가 방송 나와서 그 디아로톤 4분기 실적 엄청 잘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왔어요? 역시나 나왔고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JP모건도 실적이 나와서 좀 보니까 은행 건전성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 같은 상황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실적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세 가지를 오늘 전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닝 복잡한 시즌 얘기네. 이제 진행되면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오늘 몇 가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그간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또 했던 것들과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어서 다시 그렇죠. 한번 확인하고 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S&P 500이 이제 그 PR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에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고평가는 아니다. 약간 부딪히는 이야기 같기도 맞아요. 한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뭔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 S&P 500도 사실 거의 히스토리컬리 하이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 당연히 PER도 사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꾸 이제 증시 고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일단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PER을 역수로 뒤집으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EPS가 5고 주가가 100이면 사실 PER이 20배지만 이걸 역수로 뒤집어 보면 주식 기대 수익률이 5%라는 겁니다, 연간. 그래서 사실 이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이 무위험 채권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위험 채권 수익률 대비해서 증시가 얼마나 고평가됐나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 그래프 보시면은 그제 짙은 파란색이 S&P 500의 PR 역수 기대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저 옅은 파란색이 미국의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를 봐야 사실 증시가 실제로 비싸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특별히 격차가 벌어지거나 줄어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 평균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이 말인즉슨 뭐냐면 그 특별히 증시를 시장에서 위험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각 간격이 줄어들면 증시가 좀 고평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격이 늘어나면 증시가 좀 저평가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보시면은 최근에 뭐 그렇게 간격이 벌어지거나 늘어나는 모습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 금리가 낮으니까 PER이 올라간 거지 뭐 특별히 뭐 고평가된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럼 뭐 PER은 사실 뭐 적정 수준인데 그러면 남은 변수는 EPS잖아요. 그렇죠. 근데 EPS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2021년에는 거의 전년 대비해서 38% 올라갈 예정이고요. 2022년에는 15.8%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이익 레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2년간 이익이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PER도 적정 수준이고 EPS도 늘어난다면 S&P 500은 앞으로 향후 30% 40% 더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EPS는 시장 전체의 에버리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S&P 500의 S&P. 시가총액 비중별로 가중평균한 EPS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들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전체 시가총액에서 거의 30% 이상을 그러니까요.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4분기 때 뭐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출 자체도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이 온라인에서의 액티비티들이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화에 특화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 하도 많이 하게 되니까 사실 이거 기저효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실적 좋았는데 올해는 거의 매출액이 4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EPS는 거의 100% 증가했어요. 근데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4분기 때 40억 달러의 비용, 코로나 관련 비용을 감안하고도 이 실적이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거 없었으면 거의 EPS 200% 넘게 증가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대형사들이 워낙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증시에 그렇게 부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S&P 500 너무 비싸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오히려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투자를 늘릴 때다. 그리고 유일한 리스크는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PR이 내려가는 이슈인 건데 사실 금리는 뭐 페드가 약속을 했죠. 2, 3년간 뭐 낮은 금리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은 꽤 용인해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라면 S&P 500 살 때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침에 지금 이제 그 아주 시초가 매매들을 다 하셨을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공자님 말씀 같은 걸 좀 해보면 이게 지금 이제 그 S&P 500의 EPS가 그 늘어나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건 뭐냐면 이게 그 평균 아니냐. 그러니까 평균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고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와서 이제 평균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잘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 잘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그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종목을 압축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수학 체감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수학 체증이 그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4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적인 그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좋아지는 기업들은 더 좋아지고 우리 K자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도 K자형으로 바뀐다. 양극화. 좋아지는 것은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더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제 한 걸 더 나가보면은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다. 아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 얘기는 제가 또 어제 밤에 강의를 하고 와가지고 생생하게 강의하는 기억이 나네요. 그 뭐 어쨌든 지수 자체를 봤을 때도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면 일단 뭐 빅테크 중심으로 실적은 더없이 좋아지고 있는 게 맞고 밸류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줄 수 있는 상황이라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인다. 다만 이제 그 K자 형태로 그쵸, 앞으로의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서도 종목은 좀 치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소위는 팡이나 마가 같은 빅테크들의 그 이익 성장률이 뭐 압도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보면은 우리 저기 그 뭡니까 그 프리캐시플로우를 지금 구해보더라도 삼성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저기 그 프리캐시가 다른 거 압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와 비슷한 저기 그 이야기들이 지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요. 이거 좀 아는 척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도대체 5G가 이게 투자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뭐 미국을 가보지 못하니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지금 데이터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제가 2021년 전망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은 안 됐던 게 맞고요. 많이는 안 됐던 게 맞고요. 하나 예를 들면 버라이즌 기준으로는 전체 국토 면적의 한 15% 정도만 5G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15%요? 네, 그 정도는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 됐던 건 맞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2021년부터는 T모바일이 너무 경쟁적으로 전국망을 확보하려고 한다. 캐펙스를 빠르게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경쟁사들은 점유율을 안 뺏기려면 지금 같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캐펙스를 늘리는 과정에서 제일 수혜보는 업종을 사야 된다라는 아이디어고 그렇죠. 저는 통신장비 회사들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던 거고 그런 내용들이 버라이즌 이번 실적 발표 봐도 나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은 무선 통신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 기기 수를 말하는 건데요. 보시면 4분기 때 작년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버라이즌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T모바일이 워낙 빠르게 좀 이렇게 그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버라이즌이랑 AT&T가 좀 점유율 뺏겨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라이즌 경영진도 얘기를 하는 게 그 우리가 결국에 점유율 확보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 지금 뭐 5G 망을 늘리면 확실하게 점유율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버라이즌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경쟁적으로 5G 망을 깔아서 점유율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제일 수혜 보는 거 26, 시스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 저기 그 국토를 전부 다 커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같긴 한데 아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T모바일이 제가 기억하기로 3천만 명 정도 5G 커버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전체적으로 다 제공하려면 거의 2, 3억 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이 주파수라고 하죠. 그 저주파수를 사용하면 이게 기지국 하나당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요. 티모바일은 좀 저주파수를 사용하더라도 최대한 커버리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에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완전 고주파수를 써서 그 좁은 지역에 확실히 제공하겠다는 좀 전략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게 점유율을 늘리려면 서로 경쟁적으로 막 캐펙스를 늘리는 기지국을 갖다가 네.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많이 박아야 되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티모바일은 네. 상대적으로 좀 덜 박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LTE보다는 훨씬 박아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통신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캐펙스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아,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그 2020년까지는 그래프 보시다시피 별로 안 늘었죠. 근데 2021년, 22년부터는 아예 좀 캐펙스 레벨이 좀 달라집니다. 눈에 띄네요. 네, 눈에 띄게 올라가고요. 이제 이건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인데 네. 좀 경쟁이 뭐 치열하게 심화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그림에서는 장비 회사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6와 시스코 이야기하셨는데 네, 저희 시간 통해서 네. 몇 차례 종목들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네. 간략하게 이 안에서 26는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혜 가져갈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넘어가죠. 네, 시스코라는 회사는 네. 기본적으로 우편 사업에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편지 배달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배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로 갈 때 네. 당연히 우리는 그 집배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집배원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스위칭이랑 라우터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고요. 이 스위칭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 특정 노드에서 특정 노드로 데이터를 보낼 때 쓰이는 장비고요. 이 라우터는 이 어느 경로로 보내야 가장 빠르게 보낼 수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장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장비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망이 늘어나면 좋다는 거고요. 그 26라는 회사는 이제 그 광모듈이라는 제품을 네, 맞아요. 그 광트랜시버라고 하죠. 네. 그 전체 매출의 70%를 그걸로 내고 있는데 근데 광트랜시버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그 포장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포장도로는 구리 케이블이거든요. 네. 구리 케이블에서는 이게 막 오돌토돌하니까 데이터가 좀 느리게 갑니다. 근데 5G가 되게 되면은 데이터가 좀 빠르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도로를 깔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6는 수혜를 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6에서 또 연락이 왔던가요? 저희 아직 확정은 아닌데 한번 좀 IR 그에서 좀 그러니까 26 코리아 쪽 임원진이랑 좀 채널 K에 좀 이렇게 데려오는 방향을 좋죠.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코리아 분을 모시려고요. 네. 다행이네. 주가 사실 좀 네. 많이 올랐어요. 작년 4분기 네. 초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2배 정도까지 네. 오른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올해 이제 그 통신사들의 캐펙스 증가를 생각한다면 기대를 해볼만하다. 네, 26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폰 12 지금 너무 잘 팔리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거기에 빅셀 칩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성사되면 네, 성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 DR오턴, 저희 최근에 이제 이야기했던 네. 종목인데 요즘 이제 어닝 시즌 지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이 생겼다. 앞서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네. 어떤 이유인지 좀 들어볼까요? 12월 말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4분기가 약간 그 주택 비성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QOQ로는 당연히 빠졌는데, 근데 YOY로 봐야죠. 이게 보시면은 매출액이 YOY로 거의 47.6% 증가를 했고요. 주택 시장 워낙 초호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도 낮고, 당연히 모기지 금리가 낮으면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주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낮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재택근무 좀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도심 지역보다는 좀 싼 지역으로 좀 이동해서 그냥 재택근무하는 그런 수요들 그리고 좀 집을 넓게 가져가려는 수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시장 워낙 호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47.6% 증가했고 EPS는 거의 84% 증가했습니다. 고정비 효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 기업들 실적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PER 19배. 네. 그러니까 너무 싼 상황이고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할수록 시장에서 오해를 좀 풀어줄 겁니다. 결국 PER 올라갈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좋아하고 있고 향후에도 근데 이런 그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 보시면은 네.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이 닥터우튼의 비즈니스 구조는 일단 주문량이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신규 주문량이 YOY로 이제 9월 말 분기 이 12월 말 분기에 거의 뭐 7, 80%씩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실적이 바뀌는 시점이 2021년입니다. 왜냐면은 주택을 주문을 받고 이거를 지어서 최종 공급해서 매출 인식하는 데까지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와, 우리나라 아파트는 막 3년씩 걸리는데 이제 미국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결국에 이 80%씩 늘어난 신규 주문량 내년도 실적에 다 기록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EPS 4분기 때 80% 늘었는데 이런 성장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PR 19배는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보시면 ASP도 그 0 계속 이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주택 초과 수요 시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시장 계속 가격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데 지금 공급량도 닥터우튼이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집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인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된 이후에 이민자들이 사실 많아질 거라고 트레일러 몰고 와서 맞습니다. 정착하겠다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이민자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향후에 그런 전망이 좀 좋다라는 거고요. 그 미국이 1년에 늘어나는 가구 수가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로 가구가 늘어나는. 네네네.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인구가 이제 4억 5천 정도. 네, 그 정도인데 가구 수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5년간 거의 700만 호 이상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 분가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그리고 인구 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인구 구조상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맞아요. 지금 네. 세계에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나라가 몇 군데 있는데 중국하고 네. 미국하고 네. 미국은 이제 중국은 순수하게 저기 그 아이를 낳는 거고 여기는 이민자를 받고 그런 거죠. 앞으로는 그런 수혜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당연히 저가 주택을 주로 원할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저가 그렇죠. 그리고 인구 구조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노령층이 많이 늘어나고 30대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의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가 굉장히 수혜를 보는데 닥터우튼이 가장 엔트리 레벨 주택을 많이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뭔가 시장은 당연히 PER을 낮게 준다는 의미는 이런 호재들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인구 구조상 되게 장기 이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PR 올라가면서 주가 올라갈 거에 우리가 지금 베팅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도 네. 밸류를 많이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 건전성과 연관된 부분도 네네.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것도 이번 어닝 시즌에 좀 해소된 측면이 있을까요? 네,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사 중 하나인 JP모건이 4분기 때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건전성 엄청 좋아서 사실 2007년과 비교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럼 그럼요. 나빠지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보통 은행 건전성 볼 때 여러 지표들을 보는데 네. 일단 JP모건이 지금 1.4조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거보다 한 4천억, 5천억 이상 더 가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합니다. 실적 발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그 과거에 그 크게 좀 국민들한테 잘못을 했었으니까 사실 지금은 많이 그런 안 좋은 관행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보통 은행 건전성 볼 때 또 하나 보는 지표가 이제 론트 디파짓 레이쇼. 그러니까 대출한 거 대비 예금을 얼마나 많이 네. 했는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네. 예금한 거 대비 대출을 얼마나 적게 했는가인데 그 데이터 보시면 2008년에 거의 94%였거든요. 많이 내려와서 지금 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예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에 문제가 됐던 게 은행들이 유동성이 없어지니까 그냥 뭐 금융의 피가 말라버린 건데 사실 JP모건 실적 4분기 때 나온 거 보더라도 뭐 전혀 걱정할 상황 아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 PER이 낮을 텐데 뭐 그런 거 너무 우려할 상황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모든 게 이제 제로섬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그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그 대출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대출 받아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집만 넘겨주면 모든 대출이 이제 클리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집 넘기고 모자란 것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은행 구조조정을 하는데 미국은 아주 급격하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뭐 당뇨 환자처럼 질질질질 끌게 되는 거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금융 관행이 약탈적이다. 그래서 미국은 빨리 저기 그저 그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주택시장이 호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는 것이고 물려서 질질 좀 끌고 가는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는 것이고 뭐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그러니까 덜 미쳐지고 있는 상황 수요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 유지될 맞습니다. 걸로 보이는 상태이고 네. 은행 건전성도 지난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게 분명히 좋아져 있는 측면이 있고 하니 문제될 거 없어 보인다라는 이유로 DR오턴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유지하고 계시네요. 사실 주가 별 변동이 없어요. 최근 한 몇 개월간 추천했을 때 한 60불 후반 정도였고 네, 지금 70불 후반이니까 맞아요. 사실 말씀드리고 한 20% 정도 올랐어요. 또 그렇게 보면 그러네요.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 앞에 봤던 게 너무 많이 올라서. 아 맞아요. 네. 요즘에 저기 작게 올라서 안 돼요. 우리가 그 게임 보세요. 게임 참 뭐 그런 걸 보고 있는데 20% 그러면 야 저게 뭐 수익률이야? 보통은 이제 S&P 500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그렇죠. 많이 올랐는가를 그렇죠. 보는 게 네. 정상적인데 최근에는 좀 많이 뛰는 주가들이 많아서 그러게요. 좀 상대적으로 또 네. 그래 보이기는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 네. 까먹은 게 어딥니까? 요즘 시장은 그 사이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었을 그렇군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구조적으로 네. 그런 좋은 분위기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짚어드렸어요. 오늘 뭐 DR오턴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26까지 그간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소개드렸던 종목들 실적 시즌 이제 지나고 있는 구간에서 평가가 좀 변한 게 있는지 오히려 좀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원주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